긁적긁적. 아, TV 너무 재밌다. 여보, 살 지룩지룩 쪄서 그게 뭐야? 살 좀 빼. No. 태권도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기모띠 땄어요. 개모띠, 개모띠. 기모띠가 아니라 노랑띠겠지. 근데 우리 리아 진짜 대단한데? 어, 애들아 왔어? 여보, 여보도 태권도 좀 다녀. 뭐? 요즘엔 태권도 성인반도 있으니까 저녁에 다녀오라고. 아이 싫은데. 아이. 뭐라니까? 어렸을 적 태권도 배우고 성인이 되어서 온 건 처음인데 기분이 새롭잖아. 아이, 오베니 맞네. 누구야? 어? 나야 나. 너 뒤통수가 당겨 오베니였는데 오랜만이네. 어, 넌 만식이. 어어. 친구야, 오랜만이다. 이 자식이 서운하게.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이거 연락 한 번 안 하고 여기서 만나. 아, 그러게. 친구는 무슨 만식 녀석을 여기서 보다니. 예, 우리 아들이 여기 태권도를 다니거든. 그래서 나도 다녀볼 거 왔는데 너가 있을 줄이야. 아하, 우리 아들도 여기 다니거든. 어, 그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인반을 가르치게 될 태권도 사단 김사범입니다. 자, 만식이 회원님도 어렸을 적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셨죠? 어, 네. 서시 쪽에 조금 배웠죠. 잉여맨 회원님도 배우셨다고요? 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 조금 배웠죠. 좋습니다. 그나마 실력을 테스트해 볼 겸 두 분이서 대련을 해보신 건 어떠십니까? 어, 대련이요? 좋죠. 뭐 여맨이 정도야. 이 자식이. 너한테 항상 괴롭힘 받던 그 어렸을 적 내가 아니라고. 저도 좋죠. 넌 지렸다. 자자 여맨아, 어렸을 때처럼 나한테만 꿀면 안 된다. 이 자식이 언제쯤 이야기를 하고 있어? 헉! 이 녀석 어렸을 때랑 똑같네. 아직도 야 꼬리 야야 꼴. 이 녀석이. 여보 왔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아, 태권도 하다가 아, 넘어졌어. 누가? 살짝 부딪힌 게 아니라 맞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부터 씻고 올게. 힘들었나? 만식이 이 녀석 어렸을 때랑 아주 똑같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건. 어? 아빠, 그 멍은 뭐예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아빠, 제가 태권도 기모띠잖아요. 제가 그 아주 그냥 혼내줄게요. 아, 누구야? 아! 아들, 아주 듬직하구나. 그래, 사실은 말이다. 아빠의 친구 만식이라는 애를 만났단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엄청 컸거든. 아, 뭐야? 아, 역시 여맨이었네. 딱 뒤통수가 그냥 여맨이었다니까. 아, 만식아 장난치지 마. 아, 잉여맨 이거 완전 약골이라니까. 야, 약골이니까 한번 봐줄게. 아, 진짜 또 때리지 마라. 아, 그거 생각해보고. 언젠간 너, 내가 너한테 복수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한테 이유도 모른 채 괴롭힘을 당했었지. 아주 나쁜 아저씨네요. 제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야부? 오, 그래. 아빠한테 좋은 아이디가 생각났다. 너 태권도 좀 친다고 했지? 어, 그럼요. 저 태권도 개못대라니까요. 안 개못대. 어, 그래 그래 그래. 기다려봐. 여보세요? 어, 만식아. 어, 그래. 뭐야? 오늘 나한테 맞고 뭐 복수라도 하려고 전화했어? 그래, 복수하려고 전화했다.
나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내 앞에서 꽥소리도 못하던 게 왜 이렇게 짜식마만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봐. 너네 아들도 태권도 했지? 우리 아들은 기모띠 아니 검정띠거든? 니네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태권도 한 판에. 뭐? 이 녀석이 그래? 그래 좋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돈 내기 어때? 진 사람이 5만원 주는 거야. 그래 좋네. 내일 당장 그 아들 데리고 태권도장으로 와. 알겠어? 아들 잘 들었지? 네가 만식이 아들은 이길 수 있잖아. 응? 물론이죠. 그 아들이 태권도 선수만 아니면 제가 이겨요. 예? 그래? 예. 그러면은 아빠한테 좋은 생각 있다. 따라와봐. 아. 따라. 아. 아빠 태권도 다녀오겠습니다. 태권. 저 녀석이 만식이 아들이다. 에이 뭐야? 덩치가 왜 이렇게 조그만해요? 아이 제가 쉽게 이기겠는데요? 아이 그러게 말이다. 나가서 그냥 뺄까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완전 꽁돈 버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봤는데 태권도 흰띠요 흰띠. 아 그러니까요. 아이 그냥 100만 원 걸지 그랬어요. 지금 105개. 아 안 돼 안 돼. 그건 폭력이 난다. 대련해야지 대련. 자 이제 집에 가자. 야! 너 내일 나한테 치고 왔어! 그냥 패줄게! 아들아! 믿는다! 아 뭐야! 아빠! 복수해드릴게요! 그냥 잡아다 그냥 뒷받쳐! 이 녀석! 드디어 아빠의 복수를 해주는구나! 아 돌려차게! 돌려차게! 내 아빠랑 오빠 왜 그러니? 이거 잘못 먹은 게 아닐까요? 이게 저 정도면 광기인데 광기? 왜 저래? 무서워요. 그래 만식아 왔냐? 그래 왔다. 전화한 것처럼 진 사람이 5만원 되는구도. 그래 요 녀석아. 아들 준비됐지? 아빠의 복수를 하는 거다. 아빠, 제가 저 조만한 애한테 죽였어요. 걱정 마세요. 야, 너 몇 살이냐? 그래. 패기 좋다. 아들만 믿는다. 아, 지금이라도 포기해. 오빠야, 형아가 살살 해줄게. 덤벼! 야 한 방에 날아가면 어떡해? 아빠 저 실수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5만원 내놔. 5만원 5만원 줄 테니까 한 판만 더 하자. 우리 아들이 실수했대. 나야 좋지. 이번에도 5만원이다. 좋아. 야 아들 이번에 진짜 실수지? 진짜 이번에 믿는다? 아빠 저만 믿으세요. 그래 저 조그만한테 지지 말라고. 제 힌트잖아 힌트. 걱정 마세요 아빠. 야 한 번 더 해. 야 리아야. 야 여맨아 너 이거 도르시야. 아빠 죄송해요. 야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이번에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줄게. 덤벼! 리아야 뭐해? 아빠 죄송해요. 아이씨 리아 이길 수 있다며. 야 돈 내놔. 야 우리 아들이 또 실수했대. 한 번 더 해. 야 너 왜 돈을 이겨? 아 돈 없긴 한데 이번에 어차피 이길 거니까 상관없잖아. 아빠 못 이겨요. 야 그러면 이번에 네가 지면은 엉덩이로 이러면서요. 좋아 아들 이길 수 있지? 아유 못 이긴다니까요. 거짓말 치지 마. 리아 이길 수 있다며.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덤벼라. 덤벼? 무슨냐고 무슨냐? 쫄쫄쫄쫄쫄쫄. 하. 야 이거 아무래도 결과가 나은 것 같지? 아 분하다. 야 그러면 그 엉덩이로 그 내 이름 좀 써봐라. 알았어. 자 뒤돌아서 자 만 씩 이 이 녀석 아들이 너랑 똑 닮아서 완전 약골이잖아. 야 돈은 잘 받아간다. 응? 아빠 죄송해요. 이 치욕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제 이름도 써주세요. 김리. 공기 좋아.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오세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오님, 흥건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엉님, 조고님.